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 매물 브리핑 청춘 이종화입니다. 오늘이 12월 4일로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보니까 오늘 3일입니다. 정정 드리고요. 자, 오늘의 두 번째 매물 강원도 횡천군 안흥면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귀농귀촌 하시기 아주 적합한 저렴한 농지입니다. 널찍한 농지 세 필지가 되겠습니다. 평당 10만원대 최저가 계획관리지역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전이 세 필지 올 계획관리 지역 토지의 총면적 9,476제곱미터, 2,866평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희망 가격 3억 원에 소개를 드립니다.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좀 현저히 저렴한 그런 물건으로 소개를 드리고요. 자, 토지의 모양은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맨 위쪽에 올해 대파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파가 좀 얼어가지고 수확하기는 그럴 것 같고요.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파가 심어져 있는 부분 저 야산 아래를 경계로 해서 반달 타원형 형태로 되어 있는 본 토지가 맨 위쪽 필지 가장 큰 토지가 되겠고요. 저 계단형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필지는 올해 고추 농사를 경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앞쪽에 2차선을 두고 아래쪽으로 브로콜리 농사를 지은 부분 세 번째 밭이 되겠습니다. 아주 널찍한 토지 3,000평이 약간 안 되는 그런 넓은 농지 세 필지가 되겠습니다. 자, 건축 신축 가능하시고 주택도 지을 수 있는 그런 계획관리지역의 2차선 접한 토지인데요. 자, 11만원이 채 안 되는 그런 가격입니다. 예, 두 번째 단입니다. 여기가 자, 올해 고추 농사를 수확을 했던 전체 보이는 부분이 전체 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앞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 부분 아래쪽으로 브로콜리 농사를 지은 부분까지입니다. 조금 단점이 있다면 200m 앞쪽에 큰 축사가 두 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축사 경영을 해왔던 우사가 앞쪽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교통 접근성은 아주 양호합니다. 소사 행성 터미널에서 차량으로 4, 5분 거리, 안흥 시내까지도 5분 정도면 가실 수가 있겠고요. 둔내 시내까지도 가까운 곳 15분 거리 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향은 동향으로 그리고 북향, 남향 쪽은 산이 접해져 있어가지고 남향은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주택을 앉히신다면 이쪽 탁 트인 부분 동향 쪽으로 앉히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본토지 옆쪽으로 염소 목장이 또 자리를 하고 있고요. 주변에는 간간이 띄엄띄엄 농가 주택들이 눈에 10여 가구 정도 눈에 이렇게 띕니다. 자, 가격이 저렴한 계획관리지역의 밭 세 필지. 자, 9,476제곱미터, 2,866평의 토지. 자, 희망 가격 3억 원에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현장 갑사 환영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33-345-9222번 전화 주시면 지번 공개 받아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장 안내 상세히 친절히 잘 받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장답사 환영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